이렇게 작은 두꺼비는 저는 진짜 처음 봐요. 진짜 살아생 처음 봐요. 두꺼비라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잘안 뛰고, 게다가 크기가 거의 성체급만 저도 지금까지 봤는데, 아이고, 이뻐.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정말 예쁘죠? 제가 여기 자주 오는 계곡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뒷산, 저희 이제 채집 크루, 채집 멤버들끼리 같이 자주 오는 계곡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토종 그 양서류인 두꺼비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진짜 작고요. 뭐 솔직히 이렇게 작은 두꺼비는 저는 진짜 처음 봐요. 진짜 살아생 처음 봐요. 두꺼비라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잘안 뛰고, 게다가 크기가 거의 성체급만 저도 지금까지 봤는데, 아이고 이뻐. 제가 어제 이 친구를 봤었는데 정말 처음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막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초점이 굉장히 안 맞고 있네요. 자, 아이고 예쁘다. 이 친구를 그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잠깐 데려와서 이제 관찰 좀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오늘 이렇게 이 친구의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왔습니다. 사실 두꺼비는 치약종이에요.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또 흙의 조화가 잘 좋기 때문에 흙의 조화가 좋아서 자, 저기에 보시면 저기 있죠? 너무 예쁘네요. 이 친구를 여기서 이 근처에서 발견을 해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또그 계곡이 흐르는 그 위쪽 가면은 또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계곡 쪽이라서 이런 친구들을 또 아이고 이쁘다. 저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기 너무 이쁘죠? 이런 동물 친구들 보는 맛에 또 여기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어제 보면서 아, 그 어제 채집 친구랑 이제 같이 왔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너왜 그러냐 싶을 정도로 정말 그 네, 아, 진짜 너무 예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두꺼비는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멸종위기 단계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안 뛰고 또 이런 친구인데 또 여기서 두꺼비를 발견했더니 굉장히 행운이고요. 저 안에 들어갔네요. 이 주변에는 또 먹을 게 많아요. 날파리부터 시작해서 귀뚜라미 시작해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생 영상이었습니다.